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들, 아니, 어제 유가 얘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반영하는 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 얘기가 확산이 돼서 오늘도 보면은 외신은 유가와 관련된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우리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자, 내일장으로 뭘 볼까요? 팀장님,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이쪽이죠. 아, 그리고 국제유가 그 관련돼 가지고는 어제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미국장에서 이란의 반응이 미국장에서 나왔거든요. 그 반응에 오늘 반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예. 연쇄적으로 일단 그쵸? 주식 시장이 움직여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니까 오늘 그런 자, 흐름이군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는 이쪽이죠. 일단 장 시작 전에 미국에 코카콜라 시적 발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적 발표가 있어요. 이, 뭐, 그 위에 보면 PNG, 버라이즌, 코카콜라, 유나이티드 테크, 뭐, 트위터, 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많이 있긴 한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가 왜 중요하냐면, 네. 중국에서의 매출. 중국 매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그 다음에 달러의 움직임에 대해서 코카콜라의 영향이 많거든요. 해외 매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카콜라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코멘트를 분명히 할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달러화의 흐름을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전망을 좀 전망이 얘기할 거 있겠죠. 아니에요. 예,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예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이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장 추정치는 전년 대비 19.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순이익이 네, 매출이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예. 19.5% 거의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무역 분쟁, 그다음에 유럽 및 중국 경기 둔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반도체 칩 제조업체들의 부진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걸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내일 새벽이겠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주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봐야 될것 같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역대 보면 그 지난 2년 동안 매출액은 100% 예상보다 다 좋았어요. 아, 생각보다 다 100%요? 항상 예. 네. 100%요?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매출 추이가 예상보다도 나빠버리면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어서 네, 그 부분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약해질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의 흐름은요, 하루 이틀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그러다가 잠잠해지다가 조만간에 또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또 어쩌고저쩌고 싸우면서 국제유가 한번더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이런 식의 국제유가의 급등락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점은 시장의 우려감을 좀 표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시장의 우려처럼 미국과 이란의 뭐 군사 이제 뭐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백불같이 막 급등을 해버리거나 그럴 가능성 높진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갔다가는 서로 문제니까. 그러니까 외신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많은 이제 이야기들 상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트럼프는 유가에 대해서 민감할까? 경제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유가는 이렇게 좀 정리만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주목할 것은 실적에 대한 반응이겠네요. 이 점에 대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꼭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